예, 제가 이제 만 35년 채 삼담교회 시온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인데, 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모든 것이 정말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온 성가대의 지휘를 하면서부터고 또 지휘하면서 모든 그 고난과 이런 것도 다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앞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거의 일부가 신운성가대 지휘자고요. 저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살아온 것이 또 앞으로 남은 생애도 찬양 가운데 살아가려고 정말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하신다고 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아, 이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나이에 몇 스케이 삼? 한메일레. 예, 제28위 기강, 예, 호남 특별위원회 익산 지방의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석삼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27일이죠? 2월? 예, 2월 27일. 예, 요남 특별연회 익산지방의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일단 소감부터,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제가 호남특별연회 익산지방 제28회 지방위에서 익산 장로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더욱 겸손하게 각 교회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함께 모시고 정말 동역하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익산 장로회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는요? 익산 지방 삼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삼담교회. 삼담교회. 예.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목사님 교회 자랑도 해주시고. 예. 저희 익산 지방에 있는 삼담교회는 농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농촌에 있는 교회치고는 상당히 교세가 큰 교회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익산시에서 또 전주에서 봉동에서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젊은층들이 8가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삼담교회 성전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엄성령 담임 목사님은 작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딱 1년 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어른이나 어린아이까지 목회자로서 또 아버지 같은 역시 영적인 아버지 같은 푸근함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익산 지방에 30분의 목사님이 계시지만, 정말 너무나 아저씨 같은 포근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희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이제 오직 예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2021년 교회 테마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 또 부재하고 섬기는 교회로 삼담교회가 거듭나려고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그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1세대거든요. 제가 신앙의 1세대로서 제가 결혼하고요. 할아버지부터 전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5남매거든요. 저희 형제가 5남매가 다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예수 믿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총각 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세례도 육군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연병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또 직장 꽤나 잘 나가는 직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지방에 내려와서 예. 하나님을 영접한 뒤에 예. 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참 희한하게 그때 당시에 예. 조남조 국회의원 예. 11대 12대 예.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남조 의원님 이제 제가 예. 지금으로 말하면 보좌관이죠. 이제 아. 그게 몇 년도죠 그때가? 그때가 85년도. 아, 85년도. 네, 85년도에 처음 이제 예. 조남조 국회의원 총무로 예. 첫 발을 디뎌가지고 예.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 아. 걸어왔습니다. 예. 남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예. 여기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는 등 예. 엄청난 비웃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꿋꿋하게 예. 오직 앞만 보고 예. 당을 지켜왔고요. 예. 저는 하여튼 뿌리부터가 보수의 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걸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희한하게 그 국회의원 조남조 의원을 만나면서 예. 제 직장의 문도 열렸고요. 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 오직 예. 예, 정말 신앙생활에만 몰두했거든요. 예. 뭐 교회학교 교사로.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부여받은 사명이 네.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아, 본래 음악에 뭐 재능이 있으셨나요? 재능도 그렇죠. 전공자도 아닌데요. 아.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네. 지금 이제 천국 가신 네. 김홍규 목사님께서 네. 40일 작전기도 그러셨어요. 아, 40일? 네. 아니, 목사님께서 찬양대 지휘자를 놓고 네. 새벽마다 새벽예배 끝나면 40일 작전기도를 예. 하시면서 예. 전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셨거든요. 아. 광고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예. 목사님께서 예. 40일 예. 만에 예. 응답을 받으시면 예. 무조건 순종을 해라. 예. 이걸 계속 주일마다 예.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 마지막 40일 끝나는 때 예.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 임석상 선생님 나무라는 거예요. 아, 그때 장로님이 청년 때입니까? 청년 때죠. 아, 청년 때. 예. 음악을 전혀 전공도 않고, 예.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밴드부에 예. 제 어깨너머로 조금 먼저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예. 그 나무라운 이유가 이상하다 했어요. 예. 그 딱 나무 있었더니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시대요. 아, 갑자기? 예, 근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예. 40일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예. 임석삼 선생님이 예. 우리 찬양대 지휘자래요. 아, 예. 40일 김식근이 끝나고? 네, 그, 목사님 그 작전 기도 끝나신 다음 그 주에. 아, 그래요? 저를 그냥 갑자기 선포를 하셔가지고. 당황하셨겠구만. 장르사. 아, 엄청 저도 참. 그러니까. 아니, 음표도 모르고 전혀 무리한인데.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까지. 아. 예, 지금 그때가 80, 5년, 5년인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 교회에서만. 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예. 때는 예. 말썽꾸러기였어요. 아, 그래요? 교회 가서 종이나 치고 도망 다니고. 저하고 조금 같은 과다. 예, 또 애들 괜히 귀 다니는 애들 예. 붙잡아놓고 이렇게 약 올리고 때리긴 하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같이 그래. 다녔지. 다니면서 말씀 비웠지. 아예 안 나갔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오. 이제 청년 때. 청년 때. 군대 갔다 제대하고 예. 와가지고. 예.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박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천국 계신, 가셨는데. 아, 예. 그, 정말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었거든요. 아, 멘토였구나. 예, 근데 저는 장로님. 지금도 그분이. 예, 멘토. 아, 그런 장로가 돼야 된다고 저도. 여기 그 장로님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담고 싶었고 아니 진짜 예. 섬기시는 장로라고 할까요? 아, 그 시골 예, 예. 아저씨 예. 그냥 포근하고 만나면 예. 앵기고 싶은 예. 그냥 아주 그냥 그 시골 예. 풋풋한 뭐라고 할까요? 예, 포근하고 이런 예. 그런 장로님 있어요. 예, 예, 그런 그, 분들이 예. 그 장로님께서 저를 예. 이제 엄청 예. 왜냐면 그 큰 따님이 예. 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또 제가 좀 개구장이었지만 네. 조금 똘방을 졌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학교를 계속 이제 네. 나오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탄 때 가서 예. 교회 가서 떡이나 먹고 과자나 먹고 아니 뭐 어릴 때 다 그랬죠. 그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 이제 실질적으로 군대 가서도요. 예. 지금으로 가면 초코파인가 예. 그 세례 받으면 선물 주잖아요. 예. 훈련 받기 싫어서 저는 군중병 했어요. 제가 그 예. 논산 훈련소 연병장에서 예. 세례를 받고 예. 나서 이제 예. 서울에 직장생활 그만두고 예. 시골에 내려와서 삼담교회 예. 그 아까 얘기했던 박 장로님 예. 그분이 정말 너무나 예.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면 예. 정말 이제 사유에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찾아온 예. 삼담교회인데 예.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요 예. 따숩게 예. 저를 맞이해줘서 예. 그때부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예. 신앙생활 하게 됐고요. 제대하고 예, 제대하고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그 연세가 그 몇 세 때죠 그때가? 그때가 저 청년 때니까요. 네. 뭐 21 네. 2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25살.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안 빠지고 이제 한 교회만.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네. 작정하고 교회학교 네. 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워낙 개구장이었기 때문에요. 예.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면서도 예.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예.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나서 예. 이제 정말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근데 직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제가 아무 백도 없는데 예.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성고등학교를 나오야 예.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남성고등학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모셨어요 그때? 조남조 국회의원 조남조 의원 조남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때 남구 출신이었나요 그분이? 네 남구 출신 아, 그랬구나 11대 12대 네. 호남에서 유일하게 11대 12대 저는 어려서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그러거는 네. 네. 저의 정치 멘토시고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무처에 들어가서 네. 그 쫄병 총무부터 네. 시작하고 지금 위원장까지 네. 그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참 감격스럽겠어요, 장로님. 저는 상담 교회로서도 네, 지금 네. 지난주에 우리 네.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 드렸거든요. 네. 그 제가 35년 됐다고 네.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 말씀 중에 얘기를 했는데 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 지휘만 35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네.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키고 있고요. 네. 저는 저 기독교가 체험해 줍니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풍도 맞아봤고요. 풍? 네, 풍도 맞아봤고. 몇 세 때? 40세 때. 40세. 네. 그리고 네. 암도 걸렸습니다. 암도. 아이고, 네. 장로님도 파란만장 하셨구나. 근데 그걸 네. 다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랬구나. 그 풍 맞았을 때는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또 늦게 네. 하나님 영접했는데도. 네. 그 희한한 게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네. 그림자도 안 밟은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하고 아니 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네. 어렵게 사는 집안에 네. 결혼해서 사시면서도 네. 하나님 영접 후에는 목사님이 네. 최고예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이 뭐 채소면 채소, 네. 과일이면 과일 네. 처음 나오는 것은 목사님부터 드리고 네. 자녀들 먹이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4세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마흔인데 쇼크를 받잖아요. 저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지? 네, 주무시다가 그냥 그것도 좀 외할머니 함께 주무시는 외할머니 옆에서 아, 어머니 그때 연세가? 64 64세? 예. 젊으셨는데 아 엄청 젊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쇼크를 제가 받은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이제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왜 네. 저희 어머니를 데려갈까? 그래가지고 네. 이제 네. 방황을 좀 했습니다. 아. 40세 때. 40세 때? 네, 네. 어머니가 네.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네. 한 5, 6개월 방황을 하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때려버리는데 네. 가오, 반절 풍을 딱 때려버리고 아, 오른쪽? 네, 왼쪽. 아니면 왼쪽? 왼쪽? 왼쪽. 네. 아, 딱 때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눈물만 나와요. 예. 근데 원대병원에서 기적이 뭔 기적이 일어났냐면 예. 제가 이제 손가락에 지휘자잖아요. 예. 그러면 한쪽은 살아있으니까 예.
옆에서 부추를 받고 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 지인을 했어요, 지인을. 예. 제가 지인을, 예. 예. 거기서 그 참. 아, 그 풍을 맞았는, 맞고. 풍을 맞아가지고. 맞으면서도 주의를. 눈물로 예. 지내고 있는 병원에서 있는데도. 예. 물론 그때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예. 막 뭐 찰밥에서 준 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뭘 느꼈냐면. 예. 샤워장에 딱 가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예. 왼쪽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 와, 진짜 그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이제 예, 예. 방황한 거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린 것을 그때 이제 예. 제가 예. 회개를 하면서 예. 하나님 맡은 사명이 지휘자니까 예. 교회는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 그 주일마다 가서 지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휘는 되던가요? 그래도 오른쪽 살아 있으니까. 아, 한쪽은 한쪽만. 아,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예. 어, 그냥, 진짜, 이거, 거짓말처럼요. 나가버렸어요? 예. 오. 기적이죠, 기적. 아니, 그게 오래 가는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예. 했습니다. 그랬구나. 40살에. 아. 그런데 2004년도에는 또 이제, 예. 암이 걸렸어요. 무슨 암? 이제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갑상선에서 시작했는데 네, 갑상선 암 임파선까지 임파선까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저는 목에 식도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선까지 어떻게 주의해요? 어, 저 말도 이렇게 사르잖아요. 네. 원래는 원대병원에서 네. 6개월 네. 시한부 네. 판정 받았거든요. 아, 근데 몇 년도? 2004년도에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근데 네. 시한부 또요 네. 있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예.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예. 암이 걸렸어요. 이게 임직 받고 예. 바로 임직 받고 2년인가 이제 아. 그 3년 차가 됐는데 예. 그 엄청난 이건 청천벽력이죠. 그렇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그때가 그러면 40 중반 2004년도가 예. 그렇죠. 제가 지금 16년, 17년 됐으니까 한 40 후반이요. 네, 40 후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 원대병원에서 6개월 판정을 받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을. 예수 믿는 네. 김정한 박사님이라고 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원대병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6개월 시한부인데 예. 수술하면 예. 호스를 박아가지고 예. 말도 못하고 예. 그냥 식물인간으로 6개월 있다 간대요. 예. 근데 뭐라고 김정한 박사가 하냐면 예. 선생님 믿는 하나님 예. 나도 믿으니까 예.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예. 예? 우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예. 제가 눈을 떴는데 신문인간으로 있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사람도 다 알아보고 네. 이 손을 딱 무게 대는 순간에 호스가 네. 없는 거예요. 여기에? 호스가 없어요. 꼽았는데. 아니 호스를 받는다고 분명히 그 네. 담당 의사님은 그러니까 호스를 받고 네. 6개월 동안 있다 간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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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정신을 딱 찾는데 보니까 호스가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술을 했죠. 근데 뭐라고 딱 내 입에서 첫 마디가 할렐루야. 아. 이게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이거 만져보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호흡기는 이제 깨있죠. 근데 네. 그 너무나 암이 네. 암덩어리가 10년 동안이나 그냥 그대로 그 말하자면 크도 않고 굳어 있었구나. 예, 네. 그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제 막 전이가 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건 초기구나 쉽게 말하면. 아니죠. 아니 이게 이제 딱 굳어 있고 막 이제 네, 전이 네, 전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전이 되는 단계에 네, 딱 이게 제가 네. 보니까 정치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게 암이 된 건데 네. 그럴 만하잖아요. 호남에서는 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네. 중앙 무대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서 제가 대리만족을 얻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암도 네. 참 하나님 진짜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네. 2009년 10년도에 네.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5년 만에? 네, 완치. 근데 그때 이제 지금도 암 환자들은 암 환자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줘서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데, 그 암을 이긴, 그렇죠? 저는요, 아, 정말 하나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서, 근데 그렇게 또 나, 이게 완치 판결 받은 해에 네.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명박 장로님, 네. 제가 전라북도 선대 본부장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익산이. 익산이? 예. 네. 그랬더니 청와대 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가니, 아니, 대통령 올라가니까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출마했을 때 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네. 호남에서 1등을 했어요. 당선은 못 되고, 아니, 10%도 안 넘었지만 다른 지역에 3%, 6% 나올 때 저는 9%가 넘어가지고 대단한 표. 그 참 묻는 얘기지만 청와대 가서 제가 그 많은 위원장들 앞에 대통령 앞에서 건배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한국 프로테스트 대학 학장으로 또 이제 암도 완치받고 또 대통령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별명이 임석상 그러면요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호남에서 아주 별명이 붙어가지고 그 폴리텍 이 김제? 네, 한국 프리대 김제 캠퍼스인데요. 김제 캠퍼스. 그게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이제 막상 가보니까, 기술. 예, 기술. 그래서 그 취업 사관 학교거든요. 프리대 대학이.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이. 그때 몇 년도죠 근무한 지가? 10, 11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9, 10, 11. 11, 12. 12. 예. 임기 한 번. 12년도 2월달에 이제 제가 나왔는데. 퇴임 마시고. 그 저는 프리텍 대학 근무하면서요. 예. 전 대학이 예. 프리텍화가 돼야 한다. 예. 예. 아, 그러죠. 예, 전문적인. 그래가지고, 예. 대기업하고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예, 그래야. 이렇게 하지. 4년제 졸업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거의 33개 대학 중에 예. 예, 30등 하는 대학을 예. 제가 1등 대학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 아, 이게 필요해요. 맞춤형이.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네. 한국 원로인들이 주는 네. 교육 공로 대상을 받았어요. 몇 년도에? 2012년도에. 12년도에? 네. 한국 교육 공로? 아니, 한국 원로인들이 주는 네. 교육 공로 대상. 교육 공로 대상. 네. 네. 그러신데 앞으로 뭐 계획? 네. 저는 일단 지금 네.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정말 그 속에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 네. 내년에 네. 정권 창출하는 거고요. 네. 그 정말 보수가 네. 나라를 네. 이 정권을 잡아야지 네. 이 나라 삽니다. 네. 제대로 가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정권 창출하는데 네. 제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저희 아내 이제 송계원 권사는 송 송계원 권사. 송계원. 예. 네, 송계원 권사님. 예. 예. 그 개수나무 개자에 예. 선비원자. 예. 근데 이제 목기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 아. 예.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예, 기장. 아, 기장치. 예, 기장치. 목기자. 예. 목사님이셨고요. 이제 지금은 예. 은퇴하셔서 하늘에 있는 엔젤 요양병원. 예. 그 병원 원목으로 계십니다. 지금. 원목으로.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목기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네. 그 저희하고는 원래는 안 맞죠. 이제 네, 저는 그렇죠. 신앙생활도 저 혼자만 그때 당시에 네. 예, 저만 하나님 영접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가정 아무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와서 네. 이제 삶으로 할아버지부터 네. 이렇게 전도를 해서 지금 이제 5남매 네. 저희 형제들 까지 뭐 전부 권사로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자녀를 아들 둘 딸 하나 줬습니다. 네. 이남 일녀. 네. 그런데 그 뭐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 자녀들이 해야 하는데 네. 부모들 그 욕심이고 이제 일단은 하여튼 네. 저희 다 하나님 영접한 가운데 네. 아들 딸은 결혼을 했고요. 네. 가정을 갖고 있고 이제 네. 막내만 지금 대학생입니다. 아. 늦둥이가 늦둥이구나. 늦둥이죠. 몇 학년?
이제 대학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구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딸이고 첫째가 아들, 둘째 딸인데 딸과 막내 한 10년 차이 나니까요. 저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꿈이 내년 그 정권 교체고요.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그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 온몸을 바쳐서 그렇게 뛸 각오가 되어 있고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천지 개벽이 돼도 국회의원 되기 힘들죠. 국민의 힘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올해 지난달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호남 지역에 25%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5석을 주기로 당원 당규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 저의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국회의원 꿈이었거든요. 이제 반드시 회자 한번 차고 최고 정치는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이제 남은 생에 뭐 장로로서 하여튼 담임 목사님을 아주 잘 섬기며 또 믿음의 동역자로 목회하시는데 하여튼 신바람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고 동역하고 하는 이런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겠고요. 또한 익산지방 장로회가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장로회 또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구제하는 그런 장로회 이런 장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